안녕하세요. 제가 친구입니다. 오늘은 3년 되게 읽어볼게요. 오늘 2차예요. 다 이루었다.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네요.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. 예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.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. 그것이 사실이냐?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. 나는 왕이다.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. 근데 종교장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.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.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. 그것이 사실이나?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. 나는 왕이다.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. 예수는 죄가 없다. 빌라도가 선언했어요.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석방하겠다.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외쳤지요. 그를 죽여라! 예수님과 죄가 없다. 빌라도가 선언했어요.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선박하겠다.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외쳤어요. 그이 죽어라!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도록 했어요. 또 등에는 십자가를 지운 채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지요.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의 채찍으로 매달리고 머리에는 가시방을 쓰도록 했어요. 또 등에 십자가를 키운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지요.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? 선망자요?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. 그리고 두 죄인들 사이에 높이 매달았어요. 언덕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었었어요. 그리고 두 죄인들의 사이는 높이 매달았어요. 정오 즈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.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지요.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?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아버지, 저들을 용서하소서. 경호주가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.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는 종교하면 배웠었지요. 네가 다른 사람을 구매하면서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?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아버지, 저희들을 용서하셨소서.
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. 다 이루었다.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마치셨어요.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왔어요. 내 눈은 감고 말씀하셨어요. 다 이루어졌다. 이로써 예수님께서도 그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마쳤어요.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. 길고도 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나요? 예.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새 무덤을 닦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. 길고도 긴 그 슬픔의 금요일 이렇게 끝났어요.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. 맞아요. 활동을 해볼게요. 시작하기. 1번은 2번, 3번, 4번, 5번, 다 이루었다. 오늘은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